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 사람을 보는 두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인내라는 영적 성품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서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난하고 신분이 천하거나 직급이 낮은 자, 그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고 남의 집에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한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부한 형제는 아마 그 당시 지주나 또는 관료, 그리고 세상적으로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돈이 많고 신분이 귀하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빈부의 차나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을 순 없죠. 그래서 성도들 간의 빈부의 차나 신분의 차이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부와 신분의 격차에 대해서 복음적인 인간관,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것은 죄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슨 나쁜 짓을 안 해도 교회 안에서 그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가진 재산이나 또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저 사람은 좀 괜찮고 저 사람은 좀 못하고 이렇게 차별하면은 그것이 죄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복음적인 인간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관점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쓸모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쓸모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 단체, 또 우리 회사, 여러 가지 공동체, 그런 어떤 클럽, 이런 데에 얼마나 필요한가? 무엇을 우리에게 줄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토사구팽이라. 교활한 토끼를 잡고 나서 토끼를 잡은 충실했던 사냥개를 솥에 넣고 끓여먹는다라고 하는 중국의 사자성어래요. 다시 말하면 필요할 때는 써먹고 쓸데없으면 야박하게 내버린다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종종 가끔 들었어요. 감탄고도라. 감탄고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자기 비유에 맞으면 좋아하고 내 비유에 틀리면 외면한다. 그렇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잘 맞춰주고 나와 이렇게 잘 통하면은 내 친구야. 그런데 아, 저 사람은 안 통해.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답답해. 그러면은 외면해버리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해요. 권모술수가 세상에 많고 생존 경쟁이 심한 인간 세상에서는 토사구팽이나 감탄고도 이런 것들은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나한테 필요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용할 수가 있고 또 필요 없으면은 그냥 헤어지거나 멀찌감치 이렇게 무관심하게 둘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고 또 나한테 부담이 되는 사람을 계속 껴안고 있을 수 없잖아요. 집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쓸때 필요한 거는 가까이 두고 쓰지만 내가 언젠가 필요해서 샀는데 쓰다 보니까 별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어디다가 팔아요? 당근 마켓. 이제 어디서 만나자. 반값이나 또는 3분의 1 값으로 파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때 써먹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경영 법칙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에요. 쓸모없는 퇴물을 계속 갖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당연히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인건비도 나가고 귀찮거나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냥 필요 없는 것은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그게 경제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두 번째 관점은 복음적인 인간관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가치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인간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떠한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야고보가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나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보신다. 이사야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탕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꽃 끄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상처나서 꺾여진 갈대를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리고 다 타가지고 꺼져가는 불꽃, 거의 꺼질 것 같은 그거를 왜 관심을 두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불꽃에 관심을 두신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나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보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왕의 두 번의 불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실망하셔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어요. 가서 이새 아들 중에서 차세대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서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처음부터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벅차게 만든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장남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장남.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그리고 장남이고 아마 딱 봐도 아 왕이 될 인물이다. 이렇게 아마 보여지는 아들이 바로 이 엘리압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막 감격해서 감동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일침을 가하셨어요. 외모만 멀쩡한 사람이 속이 없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은 그냥 딱 보니까 아,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장남 엘리압이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느낀 거죠. 야, 이 정도면은 어디다 내놔도 이스라엘의 대통령,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고 믿을 만한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어떻게 사무엘이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고 왕을 세울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안 놀라지만 처음에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무엘이 그럴 수가 있지?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키웠어요. 성전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사무엘이 저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또 사무엘이 오류를 범할 뻔했어요. 사울도 지금 잘못 세워가지고 난리인데 그 다음에 엘리압을 왕으로 세웠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조들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이 참 어떻게 그렇게 오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엘리압을 기뻐한 것은 그의 외모와 키라고 그랬어요. 사울도 실상은 키가 크고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하나가 더 많다 그랬거든요. 어깨 하나가 더 키가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사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 사울 정도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세웠는데 실망했잖아요. 아마도 엘리압은 차세대 이스라엘의 차세대 왕으로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장대하여 왕의 위용을 자랑할 만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더 유리한 점은 엘리압이 장남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장남의 그 권위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장남이면은 상당히 이렇게 지위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사무엘도 이러한 사회적 통념이나 전통적 고정관념 또는 그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좀 흐려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왕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왕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는 왜 외모만 보고 중심을 보지 않느냐. 중심을 어떻게 알아요?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보는 가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충돌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엘리압,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내가 버렸다 그랬어요. 여기 버렸다는 것은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미워하고 뭐 엘리압이 큰 문제가 있어서 탈락됐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압을 택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택했습니까? 다윗을 택했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예요. 거기다가 제일 키도 작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로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목동 노릇을 거의 다윗이 도맡아 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내는 장남은 좀 이렇게 듬직한 게 있지만 막내는 되게 귀여워하잖아요. 막내는 또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다윗은 천덕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은 다 이렇게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데 다윗만 혼자 밤낮 추위와 더위 무릅쓰고 그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훌륭한 용맹한 용사가 되었죠. 사자나 곰과 싸웠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무엘도 영적인 사람이지만 이제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보는 그런 인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외모이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배경과 학식입니다. 외모를 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은 보통 고향이 어디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직업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연봉이 얼마냐고까지 물어보는 실례를 범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실례죠. 그런 거 물어보는 거는. 그런데 되게 궁금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를 다니고 고향이 어디고 또 얼마를 버는지.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거 안 물어본대요. 나이도 안 물어보고 직장도 안 물어보고 연봉도 안 물어보고 취미가 무엇입니까? 뭘 좋아하세요? 그런 거를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눈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만나야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또 오랫동안 만났어도 언젠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저 사람 속에 저런 게 있었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관점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관점으로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에 대한 가치입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속마음이나 숨겨진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내적 가치, 즉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가진 것, 환경, 또 세상적인 어떤 계급 이런 거를 떠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가치, 영혼의 가치는 다 동일해요. 같은 값입니다. 그것을 값을 차등적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혼과 생명의 값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영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육신의 목숨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혼은 그만두고 육신의 목숨조차도 결코 세상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더더구나 영혼. 이 영혼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전제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가치다. 참 어려워요. 이 벽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이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영적 지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대할 때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냥 외적으로만 판단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보는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날마다 하하하 웃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은 깊은 고뇌와 또 인간적인 실망과 낙심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정말 하하호호 날마다 그냥 껄껄 웃으니까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그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핍박이 오고 모든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또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벽을 넘기가 너무나 힘들으니까 막 의도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기뻐합시다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거지를 봐도 저 사람 가진 것이 없다, 더러워, 추해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값진가, 내 영혼처럼 저 사람의 영혼이 값진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본래 태어날 때 그 모습으로 살다가 그대로 가요. 짐승이 뭐 액세서리 걸친 거 봤습니까? 짐승이 무슨 민크코트 입은 거 봤어요? 물론 요즘에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거기다가 뭐 별걸 다 이렇게 입히고 달아놓고 막 그러대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원래 짐승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그냥 가지고 나온 가죽과 털로 평생 살다가 그 가죽과 털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난히 사람은 몸에다가 많은 것들을 입고 달고 걸치고 삽니다. 사람만큼 자기 원래 몸에다가 비싼 거를 걸치고 사람의 몸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인간의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데 그 몸에다가 수억, 수천만 아니면 수백만 원 또는 수십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영혼의 가치, 인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그 인간의 영혼의 가치로 본다면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수백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천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이 천하의 가치로 본다면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또 자동차 수억짜리 그게 무슨 비교할 가치나 됩니까? 비교거리가 안 되죠. 어떤 부자가 수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수십만 원만 갖고 있는 사람의 가치와 비교한다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 자체가 뭐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데 그까지 거 뭐 몇 억짜리 자동차 또 몇십억짜리 집 이거 비교가 됩니까? 이 세상 온 천하와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나 영혼의 가치는 따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자동차, 옷이나 액세서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영혼의 가치보다 자기들이 가진 재산으로 급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대에도 노예 제도가 있대잖아요.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노예예요. 결국은 돈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밑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이제 섬겨야 된다 하는 뜻이죠. 불신자들에게 영혼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혼의 값은 제로입니다. 영혼의 값을 치지 않아요. 오직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학벌이나 기술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인간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인간의 어떤 존귀, 인간의 그 존귀한 가치를 따지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판단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믿도록 만듭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하루만 해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만물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기준은 우리 인간들의 내적 생명과 영혼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낮은 형제와 높은 형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신분이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돈도 없고 신분은 그 당시 노예였고 남의 집 종로로 타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비천하게 살고 있는데 뭘 자랑하라는 뜻입니까?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나 잘났어 그런 뜻이 아니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서 천덕꾸러기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데 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은 하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높은 신분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히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지만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뭘 기뻐하고 뭐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의 자녀된 신분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가져라.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내가 신분이 낮지만 다른 사람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너무 비참하잖아요. 사는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많고 적음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또는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삼는다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막 두 가지 하나만 할 거예요. 갑자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갑자기 막 자기가 잘 되면 막 우쭐해졌다가 갑자기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그 삶이 너무 굴곡이 많고 힘들죠. 그래서 내가 조금 잘 될 때나 좀 어려울 때나 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영적 가치관, 나에 대한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고 부하지 못하고 학벌이 좋지 못하고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기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교만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래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려니까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까지 것들 다 지옥 갈 거야 막 이러면서 깡자를 부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 다 지옥 갈 거야. 불쌍한 것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실상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의 권무술수를 사용해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빨리 망해야 되는데 빨리 예수님 오셔서 다 지옥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건 교만함이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나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또한 부한 자들은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해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도 있어요. 또 예수 믿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또 권력을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가치를 가지고 유세를 부리지 말라 그 말이죠. 잘난 척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돈을 많이 줬어요. 권세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약에 갑자기 내가 억만장자가 됐어요. 백만장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걸 가지고 막 뽐내고 나 이렇게 부자 됐어 막 나눠주고 막다 그냥 친구들 데려다가 막 먹이고 세상에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겸손하게 스스로 가난하고 낮아진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설사 우리가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스스로 가난한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적인 가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된다. 그것을 자랑하라 그 말,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고 내가 부자지만 내가 혹시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뽐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복음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그 삶을 자랑하라. 그 삶을 기뻐하라. 그 삶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실제 야고보 사도 시대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거처할 집도 없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어떤 이들은 광야나 산과 토굴과 동굴에서 유리했다. 마치 염소처럼 그 산에서 피할 곳을 찾아 도망다녔다 그랬어요. 세상의 부요함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야고보 시대에는 그런 박해가 왔었어요. 그래서 부자들도 예수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영적 가치를 위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야고보가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혹시라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뺏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소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 양보하는 것, 뺏기는 것을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아주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야고보 시대처럼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거 다내 건데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내가 이거 다할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쉬워하면 안 된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기쁨, 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